아직도 100일밖에 안 됐나? 약간 좀 오래 있었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고요. 또 아까 동섭이 형 보니까 4106일인가? 동섭이 형은 데뷔한 지 4106일인가 그러더라고요. 재밌어요.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생각하고 네, 오늘 아침 오전에 또 팬분께서 떡을 돌려주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아, 딱 제일 먼 원정으로 제가 이제 급하게 합류하게 됐는데 갑자기 합류했지만 준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오늘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올라오는데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창원에서 창원 터미널에서 이제 서울 경부 터미널로 가가지고 KBL 진단서를 이제 주치한테 이걸 받기 위해서 아쌤은 병원으로 이동하고 저는 이제 고향으로 택시 타고 이동하는데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아쌤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서브웨이를 먹겠다는 거예요. 저는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같이 서브웨이를 먹고 이제 혼자 고향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 운동 끝나고 저녁에 밥 두 그릇 먹었습니다. 저 당했어요. 차단 관영 그만하라고 차단 했어요. 저 아 관영이 저를 제가 관심 받는 거 싫나 봐요. 사실은 그 전에 관영이랑 그 어디 카페 가거나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제가 와 예 맞습니다 이관희 선수 맞습니다 뭐 제가 약간 놀림 아닌 약간 그런 거 했었는데 관영이 좀 삐져가지고 예 댓글 달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또 달아가지고 처음에는 팔로우를 끊더니 예, 나중에는 이제 차단 받더라고요. 관영 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화를 풀어드려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새바라기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에다가 관영 인스타 댓글에다가 예, 저 차단 풀어달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리 좀 더 쉬어라. 비행기값 쉬어도 좀 제가 좀 보태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 너무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LA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리 원래 팬인데 뭐 이제 제 팬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원으로 홈 경기도 저 많이 보러 와주시면 제가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00! 전 LG 전 해원이라고 한번 쪄주세요. 형 인사하러 왔네. 얼마나 전화 안 받아요. 제가 방금 받으려는데 네가 보이더라고. 선생님한테 좀 마음 편히 쉬라고 하고 싶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마음 편히 쉬고 좀 준비 잘해서 돌아오면 더 강해진 만들어보자고 한번 말하고 싶고 또 오늘도 어김없이 원정에서 선팬 같이 좀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힘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관현 형이 저한테 하나만 넣었어도 편하게 가는 건데 하나 또 붙더라고요. 내일 잘 투어해서 제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차단 좀 풀어주세요, 관현. 유기 선수 혼자 하세요, 유기 선수. 우선 또 이렇게 타지에서 또 이렇게 귀중한 승리 하나 거둘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선수들이 또 이제 서로 이제 저희 팀 부상자 선수 있는데 공격을 메우려고 더 한 발 더 뛰는데 좀 부상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다들 참고 이겨내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귀중한 1승했습니다. 저도 4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할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앞으로 좀 경기가 아직도 남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팀이 왔고 좋은 형들을 만났기 때문에 다르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조심히 있지 않고 천에 많이 결정했는데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가 됐습니다. 유경 선수 이제 100일 갓 지난 이제 아기 손골맨인데 이제 앞으로도 더 행보가 기대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또 옆에서 같은 동료로서 또 재밌는 농구 앞으로 이제 창원의 세이커스 빛날 수 있는 플레이 하겠습니다. 기랑아 100일 축하해. 화이팅! 하시고 있어요. 엄마 포즈 잘
것 같아요.